일단은 좀 연습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붙기 전에 일단 연습부터 해야 돼. 바빴어요. 많이 바빴어요. 우리 하나타님 방송에서 뵙고 그 다음에 있으면 이제 안 바빠요. 오 왜 일이 뭐 그만두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시면 아니대요. 아하, 아우. 밤 시간대 시간 나서,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을 하시길래, 퀵더블리아님. 저는 실력 많이 죽었을 거예요. 다행이다.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다행인데. 하고 설정 좀 건드려야겠다. 투티님, 고 안녕하세요. 에헤이, 잠들다. 오. 아직 연 전인데, 어?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고, 어? 이렇게 괴롭히는 게 어딨어? 어? 야, 조심해. 좀 더 빨리 움직여볼까? 내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마. 어? 실력이 그렇게 있는 형편이 아니야? 하지만 너 따윈 이길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실력이어도 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나? 잠깐만 선생님? 와 질 뻔했네. 와 지겠다. 잘하네. 아 방심했네. 이제부터 좀 빨라집니다. 아, 이게 안 되네. 아, 이걸 왜 바꿨지? 생각을 잘못했다. 아, 생각을 잘못했어. 운이 좋았다. 방금 전에 운이 좋았다. 아, 안 되네. 야, 잘한다. 내가 못하는 건가? 아, 진짜 잘못 떴죠. 아! 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지만, 지긴 졌으니까, 내가 봐주면서 한다. 내가 이미 졌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 어? 아니 잠깐만 오늘 주문했는데 오늘 받았어요?
내일 도착해야 정상인데.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부터는 구독자분 위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제 좀 이상했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원래 가졌던 그런 느낌이랑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 위주로 이벤트를 준비를 하기로 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연습 안 하니까 속도가 빨라진 않네. 한 판이라도 이겨봐야 되는데. 이길 수 없죠. 난 방심하지 않아. 방심 따위 하지 않아. 방심할 실력도 안 되고 방심도 못 하고. 그런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져줘. 져줘. 져달라고. 그렇지. 뭐가? 돈 많은 사람이 짱이 무슨 뜻이야? 그게 아니지. 잠깐만. 진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명할 여유가 없다. 에이, 몰라. 그니까 왜냐면은 이게, 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느낌이 어제 일단은 저기 방송 중에 썼으면 관계없었는데 방송 이전에 미리 써놓고 한 것도 좀 이상했고 제 원래 취지랑 많이 달랐어 어제 느낌이. 내 원래 취지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홍보도 할 겸 고스나리도 어쨌든 스트리머니까 홍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안 됐지. 이제 그것도 안 됐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타님이라든가 QWI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있는데 구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한테 쓴 거잖아요. 네, 쓴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일단 구독자분 위주로 주기로 했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확히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제 그 이벤트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이 많이 안 계셨어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냐 저기 그 대찌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아 저 뭐 때문에 바빠서 먼저 가봐용 해가지고 고바 이런 한마디 했었으면은 내가 이해를 하지. 이해를 하지. 내가 이해를 못할 사람이 아니지. 네. 네, 근데 그냥 가시고 이러다가 결국에 네 분밖에 안 남으셨더라고. 아, 그래서 생각이 많이 들었지. 그래, 이분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 위주로 내가 이벤트를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아, 그건 알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개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예. 차라리 구독을 해주신 게 나아요. 후원하실 바에는 차라리 구독을 해주세요. 차라리. 구독 금액 얼마 안 해요.
핸드폰은 비싸요. 어? 후원은 되나 구독은 안 되는 인간이라서 뭔 소리예요, 그것도. 봐봐, 봐봐, 구독 한 번보다 공을 한 번 쓰는 게 더 이득. 이런 분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스트리머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어 저에게 쓰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니까 저한테 쓰신 분들한테 더 할 수밖에 없지. 아, 아 컴퓨터로 구독하는 거랑 폰으로 구독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난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느껴본 결과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고스네 방송을 틀어놓고 그냥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고스나리를 위해서 온, 그러니까 고스나리 방송을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아 이 방송에서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뭘 해야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개개인에 따져서는 내가 뭐를 못해. 네, 개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아니 그게 아니지. 개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니까. 내가 개개인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스네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포인트 갑자기 이벤트 종료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제 이벤트 보시면은 포인트를 25,000원 해놓고 제가 구독자 한정 해가지고 해놨을 거야. 다시 해놨어요. 예, 네. 다시 해놨어요. 하나타님이 어제 하나타님이 대박이었지. 분명히 구독자분이신데 포인트가 없어서 못 사요. 한마디에 자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예. 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고스나리를 위하는 거면은 뭐 무조건 봐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도 기부를 해드리잖아요. 예, 기부한 만큼 뭐 여러분들도 뭔가 시간 투자, 뭐 어차피 제 것 방송 켜놓으면서 딴 거 하시잖아요. 네, 시간 투자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를 하자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구독자는 제 구독을 해달라 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서 구독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더 챙겨드려야 되는 거를 어제 제가 하나타님 그 포인트 없이 못 사요 라는 얘기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 내가. 그치. 원래는 내 취지는, 그니까 제 취지는 원래 그거였어요. 구독자든 아니든 모두가 이렇게 제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방송을 보면서 좀 이제 쉬면서 방송하라,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선물을 주겠다 이런 취지였어. 취지는 그거였어 원래는.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네 어쨌든 기브앤테이크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어제 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스트리머인 고스나리를 보러 온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그냥 게임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구나. 에? 아기좀비님 고 안녕하세요. 심언니 고 안녕하세요.
금강리 있을 때 몇 번 내가 이벤트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은 제 이벤트 얘기할게요. 네. 솔직히 따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저번에 구독자랑 비구독자랑 따로 나누는 적도 있었을 거야, 이벤트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것저것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야, 예, 그랬나? 아무튼 제가 따로따로 해놨을 거야, 분명히. 구독자 한정, 비구독자 한정해가지고, 그때는 구독자분도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구독자분 챙겨드리려고 따로 했었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다. 아 맞아, 말랑 춤 맞아. 그리고 그 춤식이 얘기하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드릴 수 있는 분들 다 드렸어요. 네, 드릴 수 있는 분들 다 드렸어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냥 감사하다고 몰래 드린 분도 있고 다 드렸어요. 진짜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 분이, 이렇게 해주는 스트리머가 어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도 많이 양보한 거야. 그치, 이 정도도 많이 양보한 거야. 저도 이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투자 다 좋아요. 예, 시간 투자 괜찮습니다. 전 시간 투자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 이제 제 고신의 방송을 켜놓고 다른 거 하시는 거 다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채팅도 많이 없지. 그렇게 되면은 봐요, 그 식당에서도 사람 많은 데 들어가지 사람 없는 데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래 유입이 많은 거는 채팅창이 이렇게 좀 시끄러워야 돼. 네. 에? 몰라,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내가. 한이윤이 고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확인 가능해 그거를?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딴 한판 하고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아 젠장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좋게 포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네. 구독자든 구독자가 아니든 다 내 소중한 시청자인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 그래서 어제 그 방송 보고 아 이게 게임 때문에, 게임에 바뀌면은 그렇구나. 이게 뭐 저를 보러 오신 분들 물론 있겠지만 게임이 지배적이구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지. 아무튼 하지 않는 게임, 솔직히 좋아하는 스트리머면은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그랬거든. 근데 확실히 없죠. 그걸 깨달아버렸죠.
어쨌든 바뀌려면은 저도 바뀌어야 되고 제 사상이 먼저 바뀌는 게 맞지. 그래서 구독자분들 지금 포인트 내려가지고 했으니까 쓰실 분들 얼른 쓰셔서 하면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어제 하나타님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치, 몰래 그냥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명분에 맞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포인트를 따로 만든 건데. 뭐야 저거 어떻게 된거야. 나 디기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죽는거야 나한테. 어 잠깐 올라가. 그렇지. 에이 안된다. 에이! 받아도 되나요?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아, 말없이 시작하시네. 말은 했지. 예. 네. 고씨님 괴롭히려고 오는 건데. 이제 그게 맞지. 자, 연속 세 번은 안 봐드립니다. 우리 10시부터 쓸게. 10시부터 좀 연습 좀 하고. 아 좋아. 아무튼 해명은 안 됐겠지만 응원이는 남아있겠지만 이해는 해주십시오. 저도 스트리머고 제가 스트리머고 여러분이 시청자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다 못 제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께 다 드리고 싶지. 죄송합니다. 오시는 분마다 막 뭐 드리고 싶고 막 그러셨는데. 뭐야? 어? 방금 뭔 소리 났는데? 후원이셨어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저걸로 후원하면 되잖아. 아 후원이 아니고 구독하면 되잖아. 잠깐만 5,000원 이런거 후원하지 말고 차라리 구독을 구독 3,500원이야 3,500원 맞나요? 네 차라리 구독을 하세요. 싸요. 아 5,900원이구나 3,900원이 아니구나. 구독 사이트는 5,000원. 아 폰이 5,900원이고 일단 10시부터 1대1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무튼 응원이는 있겠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구독자만 챙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 약해가지고 한 분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광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 설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아 진짜 잠깐만 아 타시 구독하다가 걸려서 구독 취소 눌렀다고? 진짜 나 요새 일이 왜 이렇게 바쁜지. 젠장. 하나타님 방송 육성으로 듣고 싶었는데 듣지는 못하고 아 티스핀 까비
테트리어 햄피치니코 안녕하세요. 지쇼를 한 거보단 당한 거죠. 아니 타슈 구독을 왜 눌렀어요? 어? 타슈 구독 누르다가 구독 지쇼. 아 이제 고시나리를 갈아타고 다른 스트리머한테 가야겠다. 재밌으면 그런 뜻 아니었나요? 나쁜 사람 취급하기. 이제 물음표 나오겠지 이제. 네. 물음표 나오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하면서 이제 나올 거고 이제 현 한번 나올 거고 이제. 네. 여기 고수 전용방입니다. 네. 저는 초보고요. 네. 근데 연습을 잘 못했어요. 저거 기억자로 그거 할 수 있지 않나? 네. 어? 크루시키님 모셨다. 초대해볼까? 포인트 10시부터 내가 쓸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10시부터 10시부터 고스네 좀 연습하려고. 야, I'm level 1님 잘한다. 돌려줘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메이저분이 지금 플레이 중이셔가지고. 아 그럼요. 어제 얼마나 죄송했는데. 아 일단은 첫 번째로 예상 바뀌었던 거는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끝날 줄 몰랐어. 그게 첫 번째야. 그게 첫 번째였어. 네.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끝날 줄 몰랐어. 그 두 번째 이제 하나타님이 그만한 포인트 없다. 물론 이제 하나타님 방송 잘해서 모시는 건 그래도 오시면은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막 이러시니까 아 이분께는 안 드릴 순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몰래 이거 쓰세요 이러다가 이제 이게 명분이 안 맞으면은 괜히 또 하나타님이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명분을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저한테 겐톡 주셔야 돼요? 네, 겐톡 주셔야 돼요. 무슨 일이죠? 죽은 거예요! 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저기 초대를 할 수가 있잖아. 킨도토리님 초대 가능하고. 네, 타씨 왜 구독하냐고 하셨는데, 네, 말씀하세요. 탈덕했는데요? 아, 응? 탈덕을 했는데 왜 구독을 왜 해요? 아, 하고 나서 며칠 안 되고 아, 오케이 확인. 자,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여러분도 얼마나 초중이 여기는 거 아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 고수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다 안되네. 아니 잠깐 왜 이렇게 나한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많은거야. 잠깐만 이거 잠깐 이해가 안되는데. 잠깐만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나 한 게 없다고. 나 한 게 없는데 왜 다 돌아가신 거야.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나 지금 당황했잖아. 나 지금 당황했잖아 지금.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원래. 아 젠장 됐다 끝났다. 끝. 실수해서 아 나 엄청 죽인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한 세 분 돌아가신 것 같은데.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네 이 결정하고도 굉장히 마음 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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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뭔가 이상하다. 어라 물론 내가 원했던 그림이긴 했는데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죽는 그림은 안 나왔다고. 이거 이렇게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가네. 헤헤헤 안 들어가네. 오, 와, 진정해요, 진정해! 아니, 진정해! 아, 최명님, 구하, 안녕하세요. 아, 방금 전에 그 세 분 동시에 보내버렸던 거 뭐지? 그 실력 어디 갔지? 일단은 겐톡 주세요. 하나타님. 전, 이렇게 보여도 항상 진정하게 플레이하고 있다고요. 악인좀비님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진정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치 내가 원했던 게 저거였는데 아 저게 안 들어가가지고 뭐야 최영님 잘 지냈어요? 야, 찾았어. 와! 저 안 들었다. 큰일 났다. 야. 못 내렸으면은 죽었는데. 야, 와, 이거 진 건가? 진 건가? 와! 아 참 생각난 밈 노래가 있는데 네네네네 잠깐 일단 말씀드리고 저기 금강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해 죄송해요. 금강님 말씀드려야지.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아 무섭다 안된다. 와 파이오크님 잘하셨는데. 와 실수하셨죠 마지막에.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링크인데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한분 그냥 돌아가신거야? 잠깐 위험하잖아요. 와 나 저거 준비 안했으면 그냥 올라갈 뻔했네. 아 안되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빌드를 세우기 전에 살리는 게 먼저였어. 와 됐다. 이건 왜 이렇게 했냐? 됐어. 와 됐다. 와 살았다. 자 이제 빌드를 한번 세워볼까? 나만의 빌드. 잠깐만 빌드 세우고 있는 중인데 어?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고요. 골키나리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안 된다. 아, 심언니 수고하셨지. 집중이 왜 안 돼요? 왜? 혹시 설마 이 스트리머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도토리님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질 수 있는데. 고인물이 많아서. 근데 이런 분들하고 해야 진짜 했을 때 실력이 는다고요. 늘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아기 좀비님 아까 쓰셨던 거 한 급 해주세요. 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야, 이겼어요. 바이오크님 이겼습니다. 해드렸어요. 수고하셨어요. 테트 버전은 뭔 소리야? 와, 이렇게 공격이 많은 거야. 공격 그만 와. 그만 오라고. 와, 됐다. 와, 죽는 줄 알았다. 됐다. 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안 보이는데? 아! 동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엉크 때문에 못 오셨나요? 한창 고스나이 방송 못 오신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오, S마이너스 갔어. 오. 어? 병원 왜? 동리님 왜? 아이고, 어쩌다가 뭐 교통사고 그런 건가요? 조심하시지. 무큐가 뭐야? 아까 킹덤. 아, 분대는 감고 있어요. 그래요. 저기 쿠킹덤? 쿠킹덤 아직 못 썼죠? 아직 못 썼어요. 일 끝나고 바로 집에 와가지고 씻고 방송 키는 건데. 아이고, 실수하셨다. 다 끝나고 해야죠. 방송 끝나고 할게요. 배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등등 나눠서
등급? 등급 뭔 등급? 뭔 어떤 등급? 아 저기 아 그치 그것도 맞는 방법이긴 하지. 어차피 그건 10시부터 모든 걸 진행할 거기 때문에. 킹도토리님 와우. 네, 새기 우리 애기 뭐 먹고 일이 귀엽지. 아 그렇지, 안 하긴 했지. 내가 한참 안 하긴 했지. 엄지님 고수 맞아요. 고수나리 포함. 네. 지금 뭔가 물음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와우 진정하세요 잠깐 진정하세요. 잠깐 진짜 진정해. 아 아니 갑자기 선은 왜 한 번에 25칸 오는 거 바로 죽었구나. 그러게요. 대진이 그 단톡 보셨죠?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네, 준성님과 안녕하세요. 보자, 이게 그 회전으로 들어간다고? 아, 들어가는구나. 아, 그래, 기억났다. 그쵸. 역시 머리 좋, 맞아요. 네 맞아요. 왜인지는 제가 저기 방송에서 다 설명 주구장창 했어요. 물론 이해가 안 가시게끔 설명하긴 해가지고 별 그게 없어요. 아유 쉬어요. 다리 통증은 쉬어야 돼. 방송 볼 때가 아니구만. 푹 쉬세요. 일단은 다리 다친 것부터 얼른 나아야지 그 다음에 건강하게 고스란히 방송을 보지. 페어님은 무슨 수행? 무건 수행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무건 말하지 않고 채팅만 치는 무건 수행. 네 미안해요. 제가 무건수행하면은 방송이 안되는데요? 잠깐만 제가 무건수행하면 방송이 안된다고요. 뭔 소리예요. 전 방송할게 없어요. 저는 방송할게 없어요. 예전 집에 이렇게 지네? 네. 방송 뭐야? 전에 무건 수행하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되새기면서 하는 거 어떨까요? 그갑 신년은 벌써 트위치 구독 한번 했겠다. 구독하시지 차라리. 아 잘못했다. 와 일단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나? 이게? 못 살지. 안 돼요. 하필 그 발이 붕괴에 감고. 와 언제 물렸길래.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오늘 쉬어야겠는데. 왜
2년 전, 아... 중간에 나감 이유, 뭐가? 이유가 뭐예요? 빨리 죽어서 해요, 왜 그래요? 하, 왜요, 왜. 3등이면 만족. 고인물이 너무 많긴 해요. 고시나리 포함, 그치. 고시나리 포함해서 고인물이 너무 많긴 해, 솔직히.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고시나리가 고인물이기 때문에 고인물이 이게 넘쳐나는 게 어쩔 수가 없죠! 천이라니. 천이라니. 뭔 소리예요. 와, 오디나니. 오디나니 모셨어요? 잠깐만. 오디나니 맞아, 안 오셨잖아. 그쵸, 오디나님 아직 안 계시네. 저렇게 못해요. 아. 자, 천천히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장 실수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고시나리의 아주 올바른 자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또 실수했어! 아니! 고시야, 다 좋은데 그런 실수하면 안 되지. 아, 진짜. 아니, 왜 자꾸 실수를 남발을 하니. 이러면은 그 다음을 못하잖아, 그 다음을. 어? 그 다음을 못하잖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실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구독, 아니 팔로우 하시는 분을 보게 되는구만. 디르코니고 안녕하세요. 시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참 가능해요. 얼른 들어와요. 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잠깐. 워워워, 진정해요. 진정해. 다들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 왜 바꿨지? 하지만 잘했어. 바꾸기 잘했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나 일단 차는 게 먼저니까 차라. 일단 살고 나서 보자. 죽겠는데? 아!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디르콘이 들어오실까면은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요즘도 그런 소리 하거든요? 네. 아, 저거 안 들어가는구나. 오, 근데 블랙빛님이 끝까지 살아남았네. 아, 졌어요. 졌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데? 내일 레그 내놔 막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내일 레그 내놔. 마이 레그 막. 다리라고 표현하는 뭘로 표현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다보실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았어요. 빌드 가자. 오, 와,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다들 진정해, 다들 진정해. 내 레그 프레시 내라 이거. 오 테트리스 만개노에 나중에 나타네. 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디가 마음에 참이 드네요. 유튜브에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스라리 유튜브 구독 마려워요. 많이 도와주세요. 들어가면 바로 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시부터는 1대1 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이제 뉴비 고인물 나눠서 매치할 거고요. 레그킥 보통 요즘에 레그킥이라고 안 하지 사커킥이라고 많이 하지 않나? 네 사커킥. 네 아 뭐 어째 제가 이기는 게임을 왜 자꾸 네 휴행 준비하러 갑니다. 봐봐 저렇게 얘기하고 가면 좋잖아 얼마나. 응? 대치님 수고하셨어요. 휴행 화이팅. 근데 왜 손이야? 손을 왜 두 번씩이나 남겨? 된장 속도 좀 바꾸고 올게요. 넹. 아 느렸다. 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어우 좋아. 종합게임 스트리머 고시나리라고 합니다. 이 영상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0.8 정도 나왔고요. 딱 1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나 지금 뭐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 때리지 말라고. 아 잠깐만 뭐야 나 저기 사이로 넣었는데 분명히. 와 사이로 안 들어갔어. 와 아 젠장. 자 그럼 화장실 다녀올게요. 짠! 저 등장! 이 이단들에게 철퇴를. 와 어렵다. 저분보다 실력 늘었죠? 라고 얘기 못하겠어.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발끝이 시려워요 이제는. 아 진짜요? 뭐 그렇긴 하지. 이불을 덮어요. 야 엘링크님 역시 드브레인. 그치 시리면은 이불을 덮으면 되잖아. 그치 이불 밖은 위험해. 해결사 링크님.
와우. 이제 부터는 이거 끝나고 나서는 1대1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나리가 있기 때문에 괴수가 많아진 겁니다. 괴수 제조기 고시나리. 그거 알아요? 저 풀콤 지금 처음 성공했어.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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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나 왜 이렇게 쌓여있어? 와! 이렇게 죽는다고? 와! 후에 나 무서워요. 저도요. 다음 판에 미리 준비해야겠다. 아 오늘 퇴원했다고요? 아니 깁스하고 있는데 아직 퇴원하셨다고요? 준비가 되어있는 스트리머 당연히 되죠. 카블링님 끝나고 나서 링크 드릴게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음판은 지금 엄지님하고 저하고 1대1이 되어있으니까 투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분들 고수분들 나눠서 플레이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레플러스가 심해요. 아 그래요? 뭐라고요? 넷플릭스. 아 죄송합니다. 아 레플러스구나. 아 나 지금 순간 잘못 봤어요. 넷플릭 그걸로. 테트리오 플릭스. 아 아 저도요. 고시나리랑 같이 하면은 그렇죠. 고시나리 포함해서 고인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한번 나눠서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1대1 있으면 1대1도 하고 이렇게 할겁니다. 왜요? 왜 고시나리 괴수 왔잖아.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 아 진짜요? 앞으로 고시나리가 테트리오 하게 되면 자주 겪게 될 현상입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테트리오 한다고요. 그쵸 원래 빡센 환경에 자라야. 어 뭐야 백화연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항상 오랜만인가? 아니 근데 이분 저번에 오셨는데. 어 오신 김에 빨리 출석하고. 네 이분들 1세대분이에요 백하율님. 네 엄지님 이분들 1세대예요 백하율님. 한창 고시나리 저기 그 매니저도 하셨고. 아 이거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어 있다 됐다 됐다. 엄지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자 다음판에는 1대1 이번판은 1대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뉴비 대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어느 누가 이길까요? 1111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고시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시나리보다 1111님이 더 잘해요. 네, 저 아직 손도 안 풀렸어요. 네, 못하는 주제에 손도 안 풀렸어요. 나타니 나 못 믿어? 제가 못해요. 예. 그치 특별만 나지 그치. 자 과연 이거 다음에는 뉴비 대전 그 다음에 고인물 대전 그 다음에 다같이 한번 하고 또 1대1 신청 있으면 1대1 하고 이런식으로 돌아갈겁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갈거예요. 뭔 소리예요? 불쌍히 좀 있는거 같잖아요. 불쌍히 좀.. 우와 갑자기 뭐야 포인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았어. 어. 그게 없대.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내가 놀랬네. 네 좋았어 좋았어. 좀 집중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어우, 와우.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마. 좋았어.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 아, 못한다. 아, 잠깐. 아, 왜 이래. 아, 안 그래도 못하는 거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아, 아, 젠장. 예측은 일단 111님이 이기셨습니다. 아, 젠장. 이번을 믿지 말거린다. 믿지 말았어야죠. 왜 믿었어요? 젠장, 젠장. 믿음 접어주셨죠. 이번엔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양식껏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예.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3, 2, 아, 뭐 없어요? 링크 없어요? 잠깐만, 링크 드려야지. 잠깐. 링크, 저기! 아, 잠깐. 이거. 이거야. 들어와요, 들어와요. 컴커서 못 들어가긴 하는데 응해. 어, 왜요? 발로란트 지금까지 하신 거 아니죠? 오케이. 들어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보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돌이 쩝종이래요. 알고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뉴비 대전. 과연 어느 뉴비가 이길 것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예, 순삭당하진 않겠지. 다음번에는 고인물 대전입니다. 그니까 한돌이로 솔직히 말해서 시작했는데 리듬 게임. 와, 죽을 뻔했네. 블랙빈님 잘가요! 사요나라! 고스나리가 못하는게 아니야! 나도 할줄 안다고! 단지 고인물한테 가려가지고 내 실력을 못냈을 뿐! 짝대기 나와야겠다. 안되겠다. 원래 짝대기한테 너무 기대면 안되는데. 야, 근데 공격이 확실히 착하게 오니까 좋긴 좋다. 와, 드디어 나쁘게 오는구만. 와! 짠. 포화. 야, 이게 포화구나. 근데 포화 끝난 것 같은데? 핸드폰, 아, 핸드폰 때문에 튕긴 거였구나. 어쩐지. 아, 확실히 죽는 게 느려. 고인물 대전에서 도대체 얼마나 빨리 끝날까?
그치 봐봐 고시나리를 인정하잖아. 일반인 기준에서 여기 있는 사람 다 고수라고. 즉 고시나리도 고수란 뜻이야. 실패 이런. 오 3등이면 좋지. 잘가요 아임 레벨원님. 잘가요 명복을 빌어요. 오 이거 살아요 살아요 살았어. 아직 산건지 죽은건지 모르겠어. 오 바로 대처 꿀 개꿀. 야 그리고 실수하셨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111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다음 판부터는 고인물 대전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고인물 대전. 네 고인물 대전.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싸그리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전판에 못하셨던 분 싸그리 올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고인물한테 맞고 싶... 예 맞고 싶으신 분은 그대로 남으셔도 돼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잘하라고요? 저는 안 맞아요. 봐봐요. 제가 여기서 3등 안에 듭니다. 예, 3등 안에 듭니다. 제가 3등 안에 들 겁니다. 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겠어.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닌데, 나 어떻게 된 거지? 나 뭐 한 거지? 나 뭐 한 거지? 나 뭐 한 거지? 잠깐만, 나 지금 순간 멍 때렸어. 어머나! 자, 3등 했어요. 뒤에서. 예, 뒤에서 3등 한 거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어쨌든 3등은 맞았어요. 예, 뒤에서. 예. 백할리 왜 어디서 왜 엄마 찾아요? 뭔 소리예요? 뒤에서 3등이라니까요. 아, 안, 그래도 구독자분한테 이어폰을 드리셔서 다행이다. 아, 2등 했어요, 제가? 3등이 아니고요? 뒤에서 3등 안 했어요? 저 뒤에서 3등인 줄 알았는데? 느낌은 뒤에서 3등인데? 오, 티스핀을 만들었어. 느낌만 3등, 아, 진짜요? 일일이 그런 거 따지지 마요. 따진 머리 아파요. 야, 저렇게도 TCP를 만들 수가 있구나. 야, 멋있다. 알겠어요. 패폭이라니요. 전 한참 맞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항상 맞고 있는데 무슨 패폭을 더 맞아요. 뭔 소리예요. 그걸로 그냥 구독 버튼 누르라니까. 그걸로 구독 누를 수 있잖아. 영도하고 그런 거 줄 거에는. 자 이번엔 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와요 이제. 다 들어와요 이제. 폰은 또 아니 컴도 돼. 컴도 된다니까. 트리플 타워 재미있죠 진짜요. 넥스트. 다 같이. 아 혹시 맞는 게 좀 지겨워서 그냥 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나쁘지 않구만. 드디어 내 빌드대로 갈 수 있겠어. 이제 좀 빨리 가볼까? 아, 이게 아닌데. 이 빌드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빌드가 가졌다. 됐다. 어, 순간 실수하는 줄 알았네. 아, 저기다 짝대기를 두는 게 아니었어. 아, 짝대기를 저기다 두는 게 아니었어. 아, 바보. 졌다. 아, 아, 동리님 잘 자요. 다리 다 나으시고 봬요. 잘 자요. 아, 빨리 자야죠. 어머니 말씀 들으세요. 잘 자요. 많게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고인물물 상황. 다음 판에는 뉴비분들끼리, 초보분들끼리. 그대로가 아닌데요? 아, 진짜요? 전 그대로 죽어가지고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예. 좋았어. 자, 이번엔 뉴비 대전.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한다. 양식껏, 어, 고인물분들은 내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 다음 판에는 저기 분들은 이제 고인물분들한테 맞는다, 이제. 에헤이, 잘못했다. 네, 이렇게 된거 빌드 쌓자. 빌드 쌓는거야. 나한테만 공격 안오면 되는데 안올까? 아, 안된다. 에이, 내 유일하게 안을 빌드였는데. 진짱 짤막이구만. 뭐 어떻게 된거야? 내가 누군가를 죽일 짬밥이 아닌데.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 젠장!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뭔가 신박한 그런 게 없을까? 아, 야, 일일님 잘 싸웠다. 왜 이렇게 이쁘게 싸운 거야? 역시 공주님이라고 얘기하면 멘탈 나가가지고 또 이제 아, 고수님한테 고수님 때문에 졌잖아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야, 잘한다. 이분 이제 고인물로 가셔야겠는데? 뉴비가 아닌데? 좋았어. 이번에 자기가 고인물이다 하시는 분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인물이다, 혹시 고인물한테 죽고 싶다 하시는 분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살고 싶어요. 그런 거로 이번에는 진짜 인삼이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들 고수신데 저는 고스라서 올라온 겁니다. 네, 저는 고스예요. 나는 고스 와 미치겠다. 난 도대체 뭘 한 거냐? 젠장! 이건 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중고 뉴비에 포텔에서 넘어왔어요. 4등이면 오래 버텼다. 난 3등 가고 싶었는데 3등이 안 됐어. 아 젠장. 야, 킨도토니님이 저런 실수를. 어? 뿌테투에는 많죠, 콩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뿌테투 저기 팀으로 사야 더 많이 그게 있지 않을까? 네 친구놈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이 친구놈 내 거 잊어먹고 잘못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제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폭사하자! 어 진짜요? 휘치라고도 잘 잡힌다고요? 진짜? 그럴 리가. 인원 없는 거 아니야 막? 와 죽은 것 같다. 와, 고스라쇼 살았다, 고스라쇼. 와, 고스라쇼 살았는 거다,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잘했다. 고스라쇼 산 겁니다. 여러분, 고스라쇼 산 거예요. 칭찬 한마디씩 해줘야지. 칭찬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드는 많이 못 먹었지만. 고스라쇼 살은 고시나리 고시나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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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라고요.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하세요. 아니 진정하시라. 아니 아 11 시까지 봐준대. 아 진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일단 푹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고스나이도 이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좀 무리를 안 하려고 편집을 좀 주말에 몰아서 하고 평일에는 방송 끝나면 바로 씻고 자기로 했어요.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죠. 여러분께 보일 얼굴이 괴물이면 안 되잖아.
이래봬도 사람답게 생겨야지. 피부를 포기했어요. 왜 그래요? 저랑 같이 피부를 갖고 보아요. 엄지님은 잠자는 숲속에 공주의 그 말하는 엄지 공주 아닙니까? 네. 뭔 소리예요? 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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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베지터 그 있잖아요. 베지터 그 회복 거기에. 예. 죄송해요. 일단은 플레이하고 있을 때 얘기해야지. 플레이 끝나면은 이제 아니 사람들이 이러겠지 이제. 정신공격 진짜 못하네요. 정신공격. 이번엔 자기가 뉴비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만. 아 지목되죠. 왜 지목돼요. 지목돼요. 네 지목됩니다. 누구랑 지목하시려고. 지목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이번 판은 뉴비 대전 고인물 대전 그 다음에 지목 가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아 저랑 또 하자고요. 나이 진짜 얼굴 빨개졌을 때가 왜 책임져요. 아 제가 엄지님을 책임지라고요? 안 돼. 전 책임 못 져요. 네 알아서 할게요. 아쉽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어폰 드릴게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진짜 옛날 같지 않았죠? 아무튼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어. 진짜 피부 관리 해야 되나 진짜. 여러분께 나중에 언젠간 얼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 채로 얼공을 해야지. 아 그래도 고수가 사람이었구나. 사람만 하는 동물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알지. 지금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죠.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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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못 잔다고? 공격만 안 들어오면 돼, 공격만. 공격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어 봐봐. 아 공격만 안 들어왔으면 됐는데 공격 들어와가지고 죽었다. 아 안됐다. 야 나나나나나나나나 고인물분들은 누군가 누구랑 같이 붙어보고 싶거나 이런거 없어요? 네 있으면 좋은데. 그 10분. 오 10분 뒤에 방종하면 돼요. 집 가는데 20분. 아 그럼 30분이 걸린다는 얘기네. 어. 연장 걸립니다. 오메기떡님 우리 아니야 이것만 하면 안되지만 어쨌든 아니 오메기떡님 방송 안하시고 왜 아까 방송 잠깐 봤어요. 방송중이라 답변을 못달렸지만 얼공을 빨리 하시다니. 하긴 그렇게 얼굴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빨리 하시겠지. 젠장. 젠장. 나도 얼굴에 자신 있고 싶다. 응. 얼굴 자신이 없어.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잘 오셨어요. 근데 제휴 스트리머가 굉장히 빨리 되셨어요. 오메기떡님 전 제휴 스트리머 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기준 맞추는 것도 되게 빡셀 텐데. 아무튼 제휴 스트리머 축하드립니다. 야, 이걸 찬다고? 야. 야, 티스핀 좋아요. 다른 분들은 안정권 쪽으로 가고 있는데 블랙빛님이 약간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어? 저랑 비슷하네? 아니, 근데 시작하신지 그럼 꽤 된거네? 제가 그 오메이떡님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3개월이나 됐어? 신기하네. 아, 250일? 굉장히 오래 했네. 세 달이 아니잖아. 250이면은 반년 이상 지난 건데? 생각보다 늦는 거네. 517일째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타님 덜덜. 이제 하나타님하고 붙어야 되는데. 나 이제 하나타님하고 붙어야 되는데. 자, 하나타님하고 저하고 1대1 신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시나리가 더 못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시나리가 더 못합니다. 이러고 고스나에 투표하시는 분들 찐팬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상품은 없어요. 미리 끼지 마요. 기억 안 난단 말이야. 아, 고스나리가 한번 진지하게 해볼까요? 진지하게 하면은 또 큰일 나는데. 지시겠어. 꼭 이렇게 얘기하면 지더라고 내가. 이거 그 해치웠나 그거잖아. 딱 떼고 나서 해치웠나 그러면 막 샤워하셔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 아, 샤워멜로우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크림이다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감사합니다. 자, 1대1 신부 과연 누가 이길지. 안녕하신지요. 추천 채널의 테트리오 고스나리 잘 오셨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이 되는 순간 과연 1대1 신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할게요. 근데 하나타님이 잘해. 내가 못해. 나 이거 연습 못한지 한 일주일 넘었단 말이야. 실력도 완전 바닥 가가지고 지금 바닥을 쳐요 지금. 봐봐. 못 이긴다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못 이겨. 그러니까 정신 차려 고스야. 정신 차려 고스야. 정신 차려.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아, 참. 자, 티스핀 만들기 진짜 힘들죠. 어! 시켰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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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 진정해. 잠깐 고스야 진정해. 잠깐만, 잠깐, 티스핀 하려다가 이게 뭔 방신이야, 지금. 자, 빨리, 빨리 복구해, 복구해. 빨리 복구해. 와, 위험했다. 공격 안 들어온 게 찾았다. 신의 한 수였다. 와, 와, 그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와, 진짜. 그치, 원래 했던 건 이거였다고. 하나타님 보내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안전하고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안전하고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굳이 안 바꿔도 되겠는데. 괜찮아. 와! 와, 규칙이 있었다! 와, 고시나리 방송에 규칙이 있었다! 뭐야, 오, 죄송해요, 하나타님. 아이고, 하나타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시나리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지? 네. 언제 바꿔요? 안 바꿔요. 자, 다들 들어와요. 다들 들어와요. 자, 다들 들어오세요. 날마다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고시나리 방송에 고인물들답게 안 웃는 사실은 비밀로 하는 고시나리입니다. 네, 고시에 점 하나 붙이면 고수가 됩니다. 네, 참고로 점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고수는 아니고요. 네, 유튜브 다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게임 스트리머로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고시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처진 차원의 절대자님. 댓글이 잊혀질 뻔했어. 네, 말씀하세요. 멘트가 아주 재밌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재밌게 해야지. 어? 아리제이비님 오셨다. 저 이제 네네네네 저 이제 뭐요 오, 얼, 진짜요? 다 같이 하는 건데 왜 고수분들은 쉬시는 느낌이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거기 들어오셨을 텐데. 아니구나. 오케이. 신생아, 저는 태아인데요, 우리는. 저는 태아. 네, 저는 태아인데 그러면은 112님이 신생하면 전 태아지. 천 넘었지. 신생아라니. 오, 와우, 진정해, 고스야, 진정해. 너 진정하면은 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 잠깐, 왜 그랬어? 왜 바꿨어? 잠깐, 할 거면 확인해보시네. 아니에요, 전 확인 안 해요. 안 돼. 지금 잊혀진 차원의 절대자님께서 그냥 원래 일반이었다면 지금 촉살이 됐단 얘기잖아요. 젠장. 보면 볼수록이 아니고 보면 볼수록 볼매잖아요. 원래 엄지님이 볼매예요, 볼매. 그리고 저도 볼매예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엄지님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매가 약이라는 걸 아는. 네. 얼면이 볼매가 좀 달라가지고, 네, 뜻이 좀 달라가지고, 네. 젠장. 매력 있어요. 감사합니다. 매를 받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니까, 네. 제가 열심히 가꿔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이 스트리머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좀 자주 좀 놀러 와요. 어제 시청자가 그렇게 없었어. 물론, 아주 새로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없었긴 했지만, 종합게임 스트리머의 그 뭐냐 특성상 테트리움만 할 수 없다구. 으아, 죽었어. 네네네, 말씀하세요. 토카이님 오셨다. 바로 초대 들어갑니다. 바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카이님 오셨으니까 초대 한번 하고.
지금 너무 잘하신다. 뭐지? 왜 이 말에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네. 아, 왜 영혼이 왜 인형이 얘기하는 것 같지? 네. 와 고시나이님 저걸 저렇게 쩐다. 왜요? 진짜 영혼 없이 느껴졌는데. 아 제가 방송하면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마요. 또 대머리라고 할 거잖아요. 화요일님 모일 것 같음. 아 진짜요? 아니에요. 화요일님도 계시고 일요일님도 계시기 때문에 못 이길 수 있겠다. 저도 못 이겨요. 와 솔직히 말해서 세긴 세지. 괜히 세긴 하지. 제 프로필 보세요. 아이디가 뭔데요? 글쎄요. 저는 프로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와, 일일님 잘하시는데? 역시 댕고슈. 으악! 야, 샤워멜로님이셨죠. 와, 고슈들. 자, 1대1 매치 한번 갈까요? 아까 쓰셨다 우리 검은콩이 이리로 왓! 이리로 왓! 예. 자, 블랙빛님 대 고시나리. 과연 이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네, 블랙빛님 대 고시나리. 네. 역시, 아, 저 얘기한 거예요. 아, 칭찬에 익숙하지가 않아.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 자, 검은콩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고시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빛님이, 저기, 빌드 타면 제가 죽어요. 네. 그 나물 같은 고수. 얼굴로 판. 저는 사람을 얼굴로 또 몸매로 또 저기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안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람답게 사시는 분들은 다 사람 취급해드립니다. 막 다른 사람들 괴롭히거나 막 다른 사람들 막 때리거나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제가. 네? 진짜? 투표가 끝났어. 와 고스나리를 얼마나 못 믿으면 10호야. 10호 누구야? 내가 10호로 2200포 따게끔 해드릴게요. 안되겠죠. 내가 정의의 철퇴를 내려줘야겠구만. 아예 안 떠 진짜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가자. 이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조용히 할게요.
자, 슈퍼건샵 누구야? 카블링님 2200포 딴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데 저를 믿는 그 한 분 덕분에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봤죠? 이게 되네. 대체 왜 안 돼요? 아 진짜 골스나리 너무 그렇게 아프지 말라고요. 에? 골스나리도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에? 자 일단은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다들 커밍. 1대1 매치 끝났고요. 또 쓰실 분 있으면 또 쓰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딸깍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골스나리 유튜브 구독은 골스나리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이 스트리머한테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한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이 재미도 드리고 여러가지도 많이 드릴 거니까 제발 네, 힘 많이 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커밍 커밍 히어. 들어오셨구만. 뭔 소리예요. 아 봤죠 블랙빛님. 제가 진지하게 하면 이 정도라고. 이게 마라마크 게임하기가 쉽지가 않아. 어 잠깐만 잠깐만 그거 얘기하자마자 뭐아 키를 잘못 잡았구나. 아 젠장 어쩐지 뭔가 이상했죠. 아 젠장 이상하다. 아 망했어. 와 계속 찾았다. 어떻게 살았니? 고시나리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다. 아직 방심할 수 없다. 제발. 찾니? 제발 좀 찾아줘. 제발 좀 찾아줘. 제발 좀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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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찾았어. 잠깐. 오케이. 잠깐. 와 찾았어 이거를? 이걸 찾았어. 이걸 찾았어요. 이걸 찾았어요. 고시나리 선수 이걸 찾았어요. 대단해요 고시나리 선수. 이걸 찾았어요. 연습하면은 충분히 고수가 될 수 있는데 연습을 못해서 이 지경이에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고시나리 선수.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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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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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진짜 잘했다. 와우 어떻게 잘했지? 어떻게 잘했지 방금 전에? 와 물론 이제 죽긴 하겠지만 어 어떻게 살았지? 잠깐만 잠깐만 나 미쳤는데 갑자기 미쳤어. 고시나리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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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잠깐만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니 여러분 실력도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 젠장. 아 망했다. 아 잘했는데.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3등이면 잘한 거야. 3등이면 네 그러니까 와 골스나리 진짜 잘했다 이번 판. 어 씨 미노 무빈 속도가 인터넷 속도 못하고 진짜 실치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뭔 소리예요. 아 1대1 누구랑 시키지? 고인물 분들끼리 한번 시켜봐요. 우리 동리님이 생각하시는 고인물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끼리 1대1 매치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석님 이민왕 파이오크님
케브츠니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신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링크 남겨놨고요. 고신아님 생각하는 고신은 누군가요? 고신아님 생각하는 고신은 고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재미가 없고 감동도 없고 시청자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예. 자. 전 안 하고 싶어요. 진정님께서 거절하셨는데 지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이런 참교육 제가 참교육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교육을 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제가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학생, 저는 선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모든 빌드 준비는 끝났다. 와! 와!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잠깐만!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아! 망했다. 아! 됐다! 넘어갔다! 됐다! 아! 일단 엄지님, 화윤님하고 엄지님, 오케이. 안 돼, 젠장. 공주 대 존잘인가? 존잘 대 공주 싸움인가? 예. 자, 존잘 공주 매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잘 공주. 네. 아, 그래요? 존잘 공주로 하겠습니다. 네. 존잘 공주 매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잘 공주 매치. 예. 공주인데 존잘이야. 네. 아니요, 저는 바보라서 할 게 없어요. 저는 이미 역할이 바보라서. 역할이 정해진 거 아니었나요? 렉 걸려요? 아. 이런. 싫어요. 저는 누구 밑에 들어갈 그런 깜이 안 됩니다. 튕김 와니 사오멜로우님 튕기시면 아니대요. 아, 참고로 오늘 오신 분 무슨 게임 하세요? 테스트료 말고. 제가 종게임 스트리머라서 혹시 하시는 게임 있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게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발로란트 싫어요. 총게임 진짜 못해요. 진짜 완전 왕! 이에요. 네. 테트리오. 아, 테로 시작하는 건 다 하시네. 네.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테오? 아, 테이? 네. 과연 떨스유님 대 111님의 매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대1 매치에 과연 어느 분에게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연이 있었어요. 태연. 네. 그치, 태연. 자, 하늘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태양. 막 이런 거. 어머니는 태양, 아버지는 태양. 그다음에 고스나리 실력 태아. 네. 또 뭐 있지? 네. 뭐야, 떨스유이님이 원신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요?
야 이거 스포이트를 버릴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의 애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게임 시작합니다. 자 어느 분의 애글지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빌드가 성공할지 스피드가 성공할지 스피드 대 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눈 감고 하시면 해드리죠. 뭔 소리예요? 제가 선생님인 건 어떻게 알았지? 테트리오 선생님은 고스, 테트리오는 고스나리에게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뭔 빌드길래 저렇게 한 거지? 스피드는 느린데 빌드가 있어가지고 방심을 할 수가 없다. 일도 졌네? 예. 자,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야, 1포인트 대 10포인트였어? 야, 멋진데? 쩌는데? 자,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스티스핀이었던 거. 아, 진짜요? 바보 교수인가요? 바보도 쉽잖아요. 쉽지 않아요. 바보 연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그, 누구야, 김수현 배우님이 하셨던 그, 뭐야, 그 바보 연기. 그 바보 연기 쉽지 않다니까요? 네. 아 당연히 가능하죠. 네 당연히 가능하죠. 다음 판입니다. 케부치님하고 미들님하고 어허 아니 잠깐만 와 투표 빨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만. 케부찌님이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 아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보내는 거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벌써? 빠른데? 자 이게 요약본.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길 것인지. 야 확실히 여기 유입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적어 보이던데. 아 저요? 저는 테트리스 원래 저기 뿌테하다가 테트리오라는 게임이 있다고 그 뿌테하시는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해봤는데 그래서 뿌테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종 게임 스트리머 하셔서 이것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입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들어오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방송이 이 방송이란 사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벌써 들어오신지 100일도 안 되신 분이 팬 영상을 50개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이야. 저는 뭐 아니 헤어나올 수 없는 능력이 아니고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아니라고.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아니고. 알겠죠? 네. 띄어쓰기 잘하세요. 네. 띄어쓰기 잘하세요. 네. 아, 오케이. 케부찌 다음님 다음에 요이님이 할 때 할래야. 오케이 대신 한 판을 다 같이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이런 1대1 지목권
어디에도 없는 1대1 지목권 고스날 방송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1대1 붙고 싶으시다고요? 고스날 방송 와요. 아, 하나타님 수고하셨어요. 방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하셨어요. 내일 정도면은 선물 갈겁니다. 참고로 지금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이벤트는 저기 이어폰입니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만고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독을 해야 된다는 사실, 유튜브가 아니고 트위치 구독을. 아니 퉁퉁이 아빠 모퉁이님 어서와요. 아니 언제 오셨어요? 야 깜짝 놀랐네. 예, 언제 봐도 예술적인 그 아이디 진짜 사고 싶다. 왜 물음표야? 왜 물음표야? 왜 우리 금강님 왜 물음표 한 거예요? 야 저거 그래도 한 개 낫지 않았었나? 야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와 미들리는데 게스트님. 와 이거 과연 이길 신자들. 와 역시 게스트가 무섭다는 게 이런 얘긴가요? 예 게스트가 무서워요. 자 이번에 뜨실 분들은 미들님 대 케브치님의 대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들 저기 관전 한번 부탁드리고 케브치님 대 미들님 남겨주시고 다들 관전 포인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들님께서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케브치님께서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네 저도 투표를 하고 싶은데 저는 스트리머에서 투표를 하실 거 없어요. 네 3번 없어요. 네 1번 2번 중에서 골라야 돼. 오 뭐야 동시에 걸렸어. 와 멋있는데 균형을 안 맞출 건가요? 균형 맞출 것 같은데 누군가는? 네 균형 맞췄어요. 누군가는 균형의 수호자. 자 530호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부치는 미들리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될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스피드는 일단은 미들리님께서 한쪽 위시고요. 하지만 그 일들을 한번 타게 되면은 우리 캐부치님도 어떻게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 몰라요 게임. 자 과연 승자 노브이 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냐 아니면 안정권으로 해가지고 스피드냐의 차이인데 빌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 자 안전하게 갈 것이냐 빌드를 타서 좀 싸울 것이냐. 싸우면은 그만큼 공격력이 많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한 방에 여러 번을 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TCP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TP 만들어 놓고 좋습니다. TP 또 만들어 놨어요. 자 과연 이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약간 케이우치님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공격을 더 맞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이에요. 지금 얼른 빨리 때려 떨어뜨려서 지금 빨리 미들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실수인가요? 노린 건가요? 야 위험해요. 자 과연 좋아요. 짝대기 한 번만 나오면 돼요. 이야 좋았어요. 아 TCP인 아 미들리님의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잘하셨는데 케브치님. 자 이번엔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네 20호 이름 이런 저런. 오 30호 거고 백사포. 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지 이렇게 참가를 해야지. 잠깐만 그 전에 누가 있어.
어 잠깐만. 아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아 망했다. 실수해서 망했다. 하지만 이대로 난 죽지 않아. 이대로 난 죽지 않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111이 저의 손으로 가, 제 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11님! 아, 111님! 제 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111님의 한마디, 아, 고씨한테 갔어! 안 해! 라고 하시겠죠, 이제,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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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와와와 진정해 진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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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라고. 고삐 아직 살아나지 못했단 말이야. 살아나지 못했단 말이야.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줘. 안돼 안돼 나 죽고 싶다. 아 젠장 5등 했다 5등. 자 다음 1대1 누군가요? 일단은 검은콩님 대 공주님. 검은공지 콩공주, 콩공주, 콩공주 선은 아니었고, 그, 누구였지? 누구 있었는데? 끄트보, 끄트보님이 누구예요? 아, 끄트보, 끄트보. 그니까, 끄트보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스파키, 아. 스파키 그냥 좀 스펠링테를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화유님이었나요? 이건 화유님 떨스위. 자 5등 했어요. 이번에도 1대1 매치가 있겠고요. 이번에 1대1은 스파키님 대 떨스위 요이님 대 요이님입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아 잠깐만. 아 진짜 다 날라갔어. 스파키 스펠링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킨인데 떨스요이. 과연 누가 이길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파키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에 떨스요이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놓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기 이 자식 내 눈에서 알짱짱 거리더니만 잘 죽었다. 검은콩님과 한판에 분 검은콩님 잘해요. 내 목이 많아 목이 많진 않고 전보단 많이 없어졌는데. 와 스파키님이 2% 떨스윤이 98%. 야 이러다가 역배나면 어떡한가요? 예 역배나면은 40포인트로 2200포인트. 뭔 소리예요? 제가 금강님한테 지는데. 자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자 스파키님의 투표상은 굉장히 불리했지만 과연 승부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돼. 빌드냐 스피드냐 빌드냐 스피드냐 빌드냐 스피드냐. 자 빌드냐 스피드냐. 스파키님 무시한 사람 누구야? 자 떨스유님께서 망했어요. 네 저 빌드 망했죠. 네 빌드 망한 요인님은 더 이상 무서운 상대가 아닙니다. 네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산다고? 잠깐만 방금 전에 공격 엄청 했는데 스파키님 어떻게 된 거야? 아하 이럴 수가 이대로 지나요 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살 수 있어요 아직 살 수 있어. 아 야 떨스유이님 잘한다. 야 야 이 정도라고? 이 정도라고? 와 미쳤는데? 자 다같이 하고 그 다음 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치가 누구죠? 네 그 다음 매치가 누구죠?
아까 검은콩님이 뭐 쓰셨던 것 같긴 했는데. 아, 오케이. 자, 더 안 하실 건가요? 다 같이. 이미 있는 도박이었나요? 도박이라뇨, 베팅이라고 얘기해주세요. 자, 5위 한번 들어보자. 잠깐, 와, 진정해. 보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는 안 한 사람 이렇게 끝내 버릴 겁니까? 끝내 버리지 마요.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왜 스트리머 말을 안 듣는 거야? 스트리머를 좀 들어요. 살려달라고. 기르고 올게요. 뭘 길러요? 일단은 투표가 너무 기니까 30초로 줄일게요. 야, 장난 아니다.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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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어? 스파크님 나가셨다. 이런. 아니 미리 끼지 마요 안 돼요. 거의 방송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 끼시면은 여러 포인트만 날아가는 거야. 이번에는 엄지님하고 할 때는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진지하게 해도 이길 수 있는지. 뚜루루 뚜뚜뚜. 지금 안 쓰면 언제 써야 되는지. 아까 많이 썼어요. 그만 써도 돼요. 야, 뭐야. 실수인가요? 그 티스핀이 완성이 됐어요. 야, 아커가 양아를 낳아버렸어요. 자, 티스핀 완성됐고요. 게스트, 역시 게스트가 무서워. Be my guest. Be my guest가 무슨 뜻이었지? 신경 쓰지 마. 응. Be my guest. 신경 쓰지 마. 맞죠? 게스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됐지? 오케이. 근데 왜 방송이 오프라인으로 뜨지? 오케이, 좋았어. 손님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역시 님이야. 님의 침묵. 자, 이번 판도 예측 시스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고 블랙비님대 떨쇼의 가을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 것인지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기 때문에 얼른 투표하셔야 됩니다. 30초예요. 엄지님이에요? 아, 진짜요? 오케이. 다시 하면 돼. 삭제하면 돼. 아니, 삭제하면 되지.
썰수요이님 대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112님이잖아. 오케이 예측 시작. 다시 절 이긴 분을 전 믿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전부터 마인드 안 들으셨잖아요.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게 아니고. 자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어? 화윤님 어디 가셨어? 화윤님 어디 가셨어? 봐봐 다들 얘기가 다르잖아.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화윤님이 블랙핏님이 한번 생각하고 해요. 네 블랙핏님이 한번 생각해요. 투표 두 세 번 하기 귀찮다. 예 떨수 유인님이 화윤님입니다 이제. 투표 다시 하기 귀찮아. 예. 자 시작하 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대충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엑슬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시나에게 크림입니다. 유튜브 나시게 유튜브 구독 한번 쉐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f you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or read. 잠깐만 오, 깜짝이야 놀랬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We speak English. 자 111님께서 지금 봐주고 계시다가 크고 다쳐요. 이분이 얼마 실력 넣으셨는데. 하이 もし 니혼고 카타나라 니혼고데모 다이조우 데스요. 와타시 니혼고 데키마스카라. 어? 이거 실수하셨다. 방해불러뿐 이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침착하게 하면은 엄진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어 엄진이 내가 몇 번 발라봐서 알아. 이길 수 있어요. 블랙핀님 포기하지 말아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 엄진님을 몇 번 이렇게 제가 저기 부모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해버려야 돼. 지금 공격해버려야 돼. 아 젠장 끝났다. 뉴비 학살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1대1 1대1 또 1대1 또 있던데. 누구였지?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던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엄지님이 잘하긴 하는데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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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검은콩리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진짜 왜 그런 실수를 하는데. 잠깐만. 야 다행이다. 많이 시켰다. 테트리천님 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반가우신 분들이 뭐 오셨지. 잘 오셨어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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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하 아하 실수하셨어요. 아 역시 엄지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건가요? 아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아 엄지님 아 힘을 빼셨어야 했는데 눈물 없이 보일 수 없는 다음에 저랑 고스 오케이 다 같이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같이 들어오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고스나리 친추하시면은 더욱더 재밌게 게임할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게임 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은 게임 스킬만 가지고 테트리온만 하진 않아요.
저랑 금강님 앞에 있는데. 아 그래요? 있었네. 있었다니까. 그래 맞아 있었어. 자 안 들어오시나요? 뭐가요? 모른대잖아요. 금강님은 모른대잖아요. 아 젠장 웃느냐고 내가 빌드 다 까먹었잖아. 오와와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요 진정해요 진정하시라고 진정하시라고. 아니 이게 말이 돼? 와 게스트님 봐야겠다. 자 관전나리가 아 제 금강님하고 혹시 괜찮으시면은 제가 지금 엄지님하고 저하고 매치를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서 하시면 안될까? 절대 고치기 싫어서 그런건 아니고 예 버스나리 버스나리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버스나리 하니까 고스버스 고스버스 별명 생각난다. 고스버스 오 종국 언제 하셔요? 몰라요. 근데 그 뜻의 버스 당연하죠. 여러분의 버스 여러분의 버스를 태워준다. 그 버스 아닙니까? 제가 버스를 타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버스를 탄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실만을 얘기해 줄 것을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방 맞아요. 이게 고스나리 방이 좀 빡세긴 해요. 하지만 뉴비분들 뭐냐 저기 산산보다 귀한 뉴비를 보려면은 또 고스나리 방만큼 그 체계가 돼 있는 게 없죠. 뭔 소리예요? 아니 왜 상태가 이상하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댕정상인데 지금. 정상인데 이 정도면 이상한 건가? 응. 잠깐만.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줘요.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꼭 누르면요. 아니 왜 자꾸 주석을 달아? 네. 왜 자꾸 주석을 달아요? 오, 게스트팀이 돌아가셨죠. 안정적으로만 플레이하면 되는데 안정적으로 공격이 안 들어오니까 공격이 막 무자비하게 들어오면은 진짜 할 말이 없어. 망한 미스 드랍 때문에 49 신기록 안 나오네. 이리랑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7을 누르란 얘기잖아. 이 사람아. 97을 왜 눌러요? 자,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구독자 좀 늘려줘요. 광장님은 얼마 나오나요? 뭐가 얼마 나와요? 스피드라면은 저는 댕초보예요. 네. 저는 댕초보예요. 저는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자 일단은 고스하고 112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절대 고치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네. 자 금강님하고 바로 그 금강님하고 예 화요일님 바로 해드릴게. 걱정 마세요. 예.
1대1 매치 지나가던 니코아 안녕하세요. 자 고시대111님 안돼요. 자 고시를 조금이라도 믿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니 골스나리가 0%로 진단 얘기잖아. 진짜 이건 충격인데? 네.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믿어줘야지. 누군가 믿어줘야지. 그렇지. 자, 이, 분명히 이거 엄지님이 걸었구만. 됐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할게요. 진지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실수 많이 했어. 이번에 실수 진짜 많이 했어. 아, 실수 진짜 많이 했어. 아, 젠장. 아, 젠장. 자, 바로 그 다음 매치 누구죠? 누구였지? 떨수요님 대 금강님이었나? I'm level 1님 대 떨수요이. 바로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매치 들어갈게요. I'm 레벨 1님하고 아 검콩님이에요? 아 죄송해요. 아 이번에 그러면은 검콩님 대신 아니 떨수요인이 대신 검콩님이 하면 되지. 네 잠깐 기다려. 예 반대로 하면 되지. 아까 전에는 저기 블랙빛님 대신 떨수요인님이 하셨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떨수요인님 대신 블랙빛님이 하는 거지 뭐. 오케이? Are you okay? 네. 내 투표가 아무도 없어요. 어, 떨수요님한테 지금 배포가 갔어요. 아임 레벨원님도 잘하셔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위기실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아니구나. 자 이건 실력 싸움이네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빨리 블럭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실수 밀치들 없이 성공해야 됩니다. 자 자꾸 검콩님께서 자꾸 손을 멈추시는데 손을 멈추면 안되죠. 지금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지금 못 움직이면 끝나요. 모든게 끝나버려요. 안돼요. 지금 모든게 끝나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아 미시드랍이에요. 이거 승산이 없어요. 아 미시드랍. 아 경기가 빨리 끝나버렸어요. 아 미시드랍만 안 했으면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몰랐었는데. 자 이제 다들 오세요. 이제 다 같이 하죠. 도박이라뇨. 배팅. 아 방코드 짠. 배팅이에요. 몰라요. 배팅이 듣기 좋잖아. 아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짠. 언니 팬이에요. 누굴 얘기하시는 건가요? 골스나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쉽게도 전 남자예요. 남자 중에 남자 생남자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좋았어 좋았어. 이제 해보는 거야. 오와 와, 잠깐 뭐야? 아니 와 저게 저기서 왜 이렇게 멈춰? 와 와 내가 왜 죽지? 왜 죽지? 딴딴딴. 아, 난 이기고 싶었다. 난 이기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었다고. 아 요인님 대 공... 아 화요일에 공주님이 되시는 분들. 오케이 좋았어요. 화요일에 공주 되시는 분들의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요이공주. 예. 와 댕잘하시네요. 여기 잘하시는 분들 많이 와요. 예전에는 랭커분도 오셨어요. 랭커분 저기 그 뭐지 세계 몇이었지? 네, 세계 6위였나? 네 6위분도 오셨고 막 그래. 친구예요 그분하고. 야 이제 1대1 지목과 그만 써줬으면 좋겠다. 힘들다. 안녕하세요 팔로워. 아 2등이었나요? 6등분 아니었고.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워 시청 고스네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덕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f you the Korean I can speak English or reader I have a YouTube channel.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もし日本の方なら日本語でも大丈夫ですから日本語で話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뭐야튕겼어게스트님이튕겼어펑하고나갔어자다음예측시스템가도록하겠습니다. 111님대떨수있는과연어느분이이기실지투표를받아주시면되겠습니다. 자저검콩나리까지만딱하고더이상안받겠습니다. 일대일자유튜브구독아직안누르신분은구독한번씩눌러주세요. 고스나리의팀을달란말이야어절대강요아니에요. 네와꽁승영도좀틀죠. 1대1은여기까지랍니다. 자붐자붐님좀이따가좀이따가지금1대1매치니까1대1매치니까오케이좋았어요. 아여기까지오케이오케이최영님수고하셨어요. 뭐야왜떨수유님이이긴다고돼있지투표가이상한데투표는잘돼있어. 자시작합니다. 과연어느번에이길지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엄지님이더잘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게요이공주매치시작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기는이미시작이되었고요. 자요이공주요이공주의매치과연어느분이어느님이이길지저기요이님이저기그뭐냐그것만방해하면되거든. 방해하면은솔직히말해서이길수있거든. 내가몇번이겨봐서알긴하는데
야, 그저 빌드 빌드 빌드가 생각이 안 났어. 자, 떨스유님이 이기시네. 뭔 소리예요? 제가 이긴 게 이긴 거죠. 이번엔 다 같이 들어와요. 아, 이렇다 1포 젠장. 미들린이 재밌죠? 미들린이 무슨 게임 하시나요? 무슨 게임 하시나요? 아, 그래요. 네. 4분짜리인데, 아이, 뭐, 보면 되지, 뭐. 자, 다 같이. 보니까, 오버워치를 하시는구나. 그쵸, 오버워치 하신다. 미들리님 맞죠? 아닌가? 네, 추리를 해본 건데. 역시 난 천재였어. 처음 오신 분 무슨 게임 하는지 맞춰버리는 스트리머가 있다? 그게 골스나리라고? 기가 막히군. 내가 아는 골스나리는 바보였고, 하지만 그 바보 이미지 오늘 다 버텨 던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천재나리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골스나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믿고 골스나리 따라오세요. 끝까지 믿고 골스나리 따라오시면 복이 있습니다. 얼굴에 복이 많으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응. 얼굴에 복이 많으세요. 아, 맞아. 이거 그거다. 저기 그거네. 그 멘트네. 아니, 블랙빈이 저를 저한테 돌아가시다니. 이런. 그렇게 공격이 많이 와는데. 아, 왜 이렇게 모기, 갑자기 모기가 또 괴롭혀요. 나나나나나나나. 아, 모기, 진짜. 아, 모기. 아, 잡났다. 이게 안 들어간다고? 됐다. 연명하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마지막이 누구였죠? 검콩 대 라리. 오케이, 좋았어. 블랙빈님 대 고스나리. 오, 좋아요. 자, 마지막 1대1 대전. 블랙빈 대 골스나리. 과연 어느 분에게 제 투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블랙빈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골스나리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매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다같이 세판 정도 하고 방송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금강님께서 영도 한번 보내주신 영도 한번 보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머르시죠. 뭐야, 왜 블랙빈님이 왜 블랙빈님이 저보다 잘한다니까? 감사합니다. 아하, 1포인트.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할게요. 아! 오케이. 에헤이. 아, 나 자꾸 왜 자꾸 멈추니? 멈추지 마. 네버 스탑. 잘 가시오.
아, 안 된다. 아, 아깝다. 잘 가시오. 아직 게임 끝난 건 아니야.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오케이! 갔죠? 아, 아직까지는 제가 이기는 걸로. 미시다비 한 건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세요. 또 날렸네. 혹시 미들링님, 혹시 마이너스 손은 아니시죠? 뭐 수학시험 망치고 한 문제 틀렸어요? 아니, 블랙비님이 나가셨다. 고스나리한테 진 충격으로. 붐! 오이. 자, 유튜브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이 스트림한테 힘을 많이 주세요.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스트리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오오오, 진정해요. 자, 열심히 하는 거랑, 어? 이렇게 죽는 거랑은 다르죠. 별개 문제죠. 워워, 진정해요. 진정해. 워워워, 진정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덜스웨이님도 보내버렸어요. 이런. 아, 잠깐. 나도 보내지겠다. 아, 진짜 보내졌다. 아! 6시간 동안 문제 푼 거에 거의 전부가 안 넣어. 그건 좀 멘탈 나가지. 그건 좀 멘탈 나가지. 시험지 받자마자 욕부터 나오지, 그러면은. 내가 공부했던 게 안 나온 거는 진짜 욕 나오지. 인정. 인정합니다. 멘탈 털린 거 인정합니다. 이런, 다들 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고스나리 방송, 저녁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여러 가지 게임하고 있으니까 같이 게임 즐기면서, 같이 재밌게, 네. 재밌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겠습니다. 야, 뭐야. 고스 뉴스. 고스나리가 사실 된 곳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 네. 일 끝나고 와서 씻고 바로 방송 킨 거예요. 네. 고스 뉴스. 화유이님 사실 존자리 아니고 존예였다는 사실. 고스 뉴스. 네. 일이 늦게 끝났어요. 네. 아니, 고스 뉴스 컨셉 잡길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저 다이다이 뜨기 싫어요. 그 테트리오 얘기하는 거였구나. 저랑 1대1로 싸우면은 제가 집니다. 예. 네.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 안 된다니까.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왜 막 안 해요. 제발하고 막 왜 안 하니까. 돌려줘요, 저거. 네. 안 되겠다. 네. 금강님, 어? 제가 안 들으셨구만. 그냥 쓰려 했는데요. 아하. 이런. 아, 이런! 112님, 아, 미시드라. 야, 미시드라 때문에 죽었어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다리를 짓고 있네. 야, 저는 시를 짓겠습니다. 시, 고스나리. 어, 잠깐만. 고스나리는 스피드가 나
나 지지 진짜 괜히 했어. 아 괜히 어그로도 안 끌리고 해버려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해버려가지고. 아 이거 또 어떻게 도와야 돼. 왜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건 가끔가다 제 행동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려줘요. 아니! 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워워워 진정하게요 진정하시라고요. 아 잠깐만. 와 와 과연 111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나요? 못 살겠어이면 GG! 속보! 링크 젤다 구하러 가지 않고 고스방송 왔다는 거. 네. 왔다고 합니다. 젤다는 구하지 않고. 아 안돼요. 피곤해요. 링크 있나요? 아 링크 예 엘링크 네 링크 네 젤다 구하지 않고 고스나리 방송 왔다는 사실로 젤다가 충격. 네. 아 잠깐만 그렇다고 이렇게 팰 필요는 없잖아. 잠깐만 진정해요. 이렇게 팰 필요는 없었잖아. 젤다가 충격 먹었죠. 네. 어 잠깐 살 수 있죠.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이걸 살아? 이걸 산다고? 와. 아, 잠깐. 야, 진짜 짝대기 잘 나온다. 다행이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짝대기 안 나왔으면 진짜 죽었다. 와, 111님. 안녕하세요. 멋지다리에요. 와, 진정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잖아? 오키야, 너 이길 수 있잖아?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진지해지지? 아 잠깐 아 지금 TP를 못하겠어. 아 못 간다. 아 조만간 들어갈 예정. 오케이 한번 들어와요. 마파는 같이 하자. 토카이님도 계신다. 나도 모르게 그냥 초대. 어이구 몰랐다. 초대 한번 누르고요. 드림랜드님 어서 오시고요. 강제 초대 덜덜. 하지만 안 들어오신다는 거. 들어오셨나요 테트리천님? 테트리천님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납치라니요. 뭔 소리예요. 초대 인바이트. 아 그래요? 키드내핑이 아니고. 너무 바빠서 이런
고시나이도 바빠요. 살려줘. 오, 살려줘. 잠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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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급했다. 와, 이게 안 된다고? 잠깐만, 이게 안 된다고? 와, TCP 나 뭐라 뭐라. 뚜루루든. 따란따란 딴. 야, 잘한다. 이거 하고 다음 판 마판 하겠습니다. 한 판만 더 하자. 그 다음에 영도 보고 마무리 짓고 고스나니는 또 이제 피부를 위해서 오늘은 피부에 양보하기 위해서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또 발동하기 전에 그래도 한 시간은 자둬야 되는데. 아, 뭐야. 맞아요. 안 하신다니 못하는 거죠.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드림랜드 왜 이렇게 잘해요? 드림랜드님 왜 이렇게 잘해요? 자, 잘하신 기념으로 고스나리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링크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이 영상 유튜브로 갈 거라고요.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은 고스나리가 1등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퀘스트 상대로 1등을 할 수 있겠지. 와, 와, 어떻게 완성이 되네. 오, 잠깐 잠깐. 와, 위험했잖아요. 와, 진짜 지는 줄 알았네. 어, 뭐야. 아, 잠깐만. 어, 깜짝이야. 놀랬네. 뭐야, 일일이 저를, 저에게 돌아가시다니. 가문의 영광이나 생각하십시오. 아니, 드림랜드니 저한테 돌아가시다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와, 죽었다. 와, 3등 했다. 와.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두고 보자구요. 야, 마판은 우리 미들리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